혹시 동인이한테 얘기 들었어요? 무슨 얘기? 당신 전처 말이에요. 생각이 있는 거예요, 없는 거예요? 아니, 동현 엄마가 왜? 혹시 만났어? 내가 찾아갔었어요. 동현이가 안 오고 거기 있다길래. 근데 갔더니 위장병 있는 애한테 떡볶이 먹이고 있는 거 있죠? 아, 그 어쩌다 한 번인데 괜찮지 않아? 원래 탈은 어쩌다 한 번에 나는 거예요. 얘를 그렇게 키우니까 병이 나지. 암튼 내가 확실하게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기회 되면 얘기해요. 동현이 양육은 전적으로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 뭐든 내 허락 받으라고요. 아이, 뭘 그렇게까지. 동현이 양육은 누구 책임이라고요? 당신이지. 알면 토달지 말아요. 어디서 그런 나트륨 덩어리를 먹이고. 아, 진짜 싫어. 나트륨, 그건 안 되지. 나 내일 30분 늦어. 먼저 뛰다 와. 한강 편의점 앞에 있을게. 이 시간에 누구예요? 아무도 아니야. 혹시 남병장 아니에요? 남병장은 어떻게 알아? 아니, 보니까 요즘 자주 문자하는 것 같길래. 아이, 뭐 자주는 무슨. 그냥 안부야, 안부. 아우, 자자. 피곤하다. 무슨 일 있었어? 숙소한 일이 있어서 늦게 잤어. 아이고, 피곤해 보인다. 뛸 수 있겠어? 당연하지. 목마르다. 물 한 모금만 마시고. 야야, 뭐 이렇게 흘리고 말이야. 남병장? 남병장이 이 여자야? 송주야, 이거 다 오해야? 이거 오해야. 오해? 내가 이렇게 현장을 두 눈으로 다 목격했는데 무슨 오해? 야, 너 어디서 남의 남자를 건드려? 건드려? 내가? 야,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뉴욕에서 이런 건 상상도 못 한다면서? 여기가 뉴욕이야? 당신 지금 어디서 불륜녀를 편들어? 불륜? 그 입에서 불륜? 왜? 아닌 것 같아? 정신 차려. 당신은 이혼했고 이제 내가 와이프야. 네가 하는 짓이 불륜이고 이제 네가 세컨드라고. 가요. 이러고 어떻게 가? 안 가면 나 고함질 거예요.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따라와요, 빨리. 예야. 세컨드? 부셔버릴 거.